왔네? 사랑하는 제자님들 안녕하세요. 성은 보컬, 빨간 립스틱을 맡고 있는 예림쌤입니다. 반가워요. 예림쌤이 들고 온 오늘의 꿀팁은 바로 뭘까요? 바로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고음을 잘 낼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들 궁금하셨죠? 아니라고요? 수많은 제자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고음이 너무 어려워요. 고음을 내게 되면 목에 빡 힘이 들어가서 목이 금방 쉬어버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제자님들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같아요. 그쵸? 자, 이제부터 저 예림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간단하고 쉽고 아주 확실하게 고음을 뚫어봅시다. 고고! 자, 먼저 4개의 포지션을 잡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바로 내 자신이 싫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소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음을 위해서. 감내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눈썹을 올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웃기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기. 자, 첫 번째, 눈썹을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눈썹을 어떻게 올려요? 어떻게 올릴까요? 바로 이렇게. 힙언드. 띵. 이런 느낌으로 1단계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광대를 올려주실 거예요. 광대? 광대를 어떻게 올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웃으세요. 눈썹 올려주시고요. 광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올려주세요. 세 번째,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투턱이 되지 않게. 우리 눈썹도 들고 광대도 들고 턱도 당기면 못생겨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투턱은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투턱이 되기 전 직전까지만 당겨주실게요. 자, 마지막 4개 포지션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입의 공간을 최대한 벌려서 상하 좌우 벌리기로 입을 크게 악어처럼 벌려주세요. 근데 쌤, 저 질문 있어요. 꼭 상하 좌우 벌리기로 입을 크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상하 좌우 벌리기를 활용해서 혀의 포지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성대 접촉 테크닉과 공명 공간의 컨트롤로 안정적인 발성, 더 나아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 안정적인 고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번엔 포지션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보실까요? Don't make me close someone down. I don't wanna hold anymore. Say my arms if you dare. Don't make me close someone down. I don't wanna hold anymore. Say my arms if you dare. 자, 이해가 되셨나요? 복습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1단계부터 하나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씩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주세요. 먼저 눈썹 올려주시고 광대 올려주시고 턱 당겨주시고 입 상하좌우 크게 자, 오늘은 이렇게 고음 잘 내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성은 보컬의 빨간 립스틱 예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